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 넘게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2천 명 늘리는 한편 신규 일자리 4종을 신규 개발해 총 42종의 직무 유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일자리를 지속해 확대하고 다양한 직무 유형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앙 주변 50km 안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3시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날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지난해보다 4% 오른 약 2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도 지난해보다 6.3% 올라 약 23만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주요 소비 품목 가격과 거래 동향을 설 명절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